96년생의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UFC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조 파이퍼입니다. 직전 경기 UFC 데뷔전은 1라운드 KO로 장식을 하면서 보너스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지금 나이도 어리고 지금 워낙에 그 파이팅 능력도 출중하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파이터죠. 그렇죠. 이 컨텐더 시리즈를 통해서 UFC와 계약에 성공했는데 첫 번째 도전에서는 실패였어요. 그냥 음대생 출신의 파이터입니다. 벌써 프로전적 51점째입니다. 제럴드 머셔트입니다. 음대생 출신의 색소폰을 전공했는데 MMA에서는 이제 초크가 특기입니다. 네. UFC 미들급 역사상 가장 많은 서미션 승리를 거두고 있고 전체 미들급 역사 PC로 가더라도 앤더스 실바보다 하나 모자는 PC 기록으로 지금 2위에 랭크가 돼 있죠. 그렇죠. 언더카드 두 번째 매치입니다. 통산 전적 10승 2패 26살 96년생의 조 파이퍼인데요. 신장이 187에 리치 190이라고 굉장히 신체 조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제럴드 머셔트는 리치가 무려 196cm입니다. 네, 저 리치에서 나오는 독특한 타격도 꽤나 괜찮은 제럴드 머셔트입니다. 자,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신장은 파이퍼가 더 크지만 리치는 머셔트가 더 깁니다. 결국에 뭐 조 파이퍼는 제럴드 머셔트의 저 늪에 빠져들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슬쩍 들어가보는 모션을 보여줬었던 머셔트. 근데 이게 제럴드 머셔트가 최근 타격 능력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직전 경기에서 이제 타격가인 브루노 실바라는 상대로 스탠딩에서 넉다운도 빼앗았던 머셔트입니다. 엄청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옥타곤 내에서 습득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제럴드 머셔트. 빠르게 킥을 휘둘렀던 조 파이퍼. 제럴드 머셔트는 MMA 전적만 50전이 넘고 UFC 내에서 전적도 20전 가까이 됩니다. 아, 엄청난 경험이에요. 아, 바깥쪽 키 머셔트. 원 거리에서 오른손이었습니다. 이게 머셔트 최근 모습을 보면 약간 그 과거에 약간 배우동 느낌도 나요. 네. 다 갖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갖췄는데 뭔가 이상한 듯한데 다 갖추고 있는. 네. 약간 재미있고. 네. 자, 위아래로 페이크 좀 주고 있는 조 파이퍼입니다. 위아래로 킥을 좀 섞어주고 있는 제럴드 머셔트. 머셔트가 MMA에서는 그래플링이 강점이긴 하지만 운동 입문 자체는 태권도로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킥도 꽤나 좀 까다롭고요. 아, 이거 스트레이트 피하는데 아주 유연합니다. 자, 원투 간결하게. 머셔트가 리치가 길기 때문에 까다로운 거죠. 만약에 단신이라면은 원거리에서 타격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래플링 거리 안 내주면서 싸우면 되는데 이건 이게 머셔트가 타격거리도 길다 보니까 그 거리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래플링을 쓰면서 점점 이게 말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살살 여러 가지로 좀 반응을 보고 있는 게 확실히 좀 노련하네요. 제럴드 머셔트. 상대 반응을 좀 이끌어내고 있는 머셔트입니다. 근데 이게 조 파이퍼도 이게 KO 화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거리를 잡고 있다가 단 한 방으로 또 경기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머셔트가 딱 들어가는 타이밍에 카운터가 맞을 수 있습니다. 조 파이퍼. 근데 뭐 크게 변동 없는 머셔트입니다. 분명히 맞았거든요. 그러게요. 네. 자, 이번엔 긴 리치를 활용해서 뒷손을 휘둘렀던 머셔트. 여러 가지 계속 심어주고 있는 제럴드 머셔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조 파이퍼가 이게 그 리치가 더 짧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거리 이상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원투 파이퍼 잘 받아줬습니다. 바디샷. 조 파이퍼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머셔트의 타격 그 그래플링이 발현될 수 있는 거리 안쪽으로 안 들어가면서 본인의 깔끔한 타격을 넣는 게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왼손 훅 맞았고요. 펀디. 자, 커버를 올리고 있는 제럴드 머셔트. 자, 반응을 보면서 아주 정확하게 펀치를 꽂고 있는 조 파이퍼입니다. 자, 파이퍼 그 머셔트 가다로는 안 들어갑니다. 네. 다시 파운딩. 경기 종료됩니다. 역시 두 번째 매치에서 통산 전적 51전째 제럴드 머셔트를 잡아내는 조 파이퍼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referee Mark Goddard has called a stop to this contest at 3 minutes 15 seconds of the first round. Declare the winner by TKO, Joe Bodybags Piper. 1라운드 TKO 승리 거뒀습니다. 조 파이퍼입니다.
아, 충분히 감격스러울 수 있는 결과입니다. And with the winner, Joe Pfeiffer. Joe, you are a man on the rise, and that was a huge, huge victory for only your second fight in the UFC. How good does this feel? Joe, 겨우 두 번째 UFC 경기만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는 것도 언급을 해줬죠. My parents didn't give a shit about me. I'm here. All you people, cheer for me or not. We all can be something great. Let's go. 조가 조에게. You asked for this fight. It was only 있습니다. Your second fight inside the octagon. It was a big step up in competition. What made you think you could pull this off? I've been doing this since I was 4.5 years old. I trained with the best team, Marquez MMA, Jonathan Webb Fitness. Thank you. The reason I pulled this off is because I'm not new, man. I've been doing this since I was 4.5. I'm 21 years in the game. I'm 26 years old, Joe. And I've been through a lot of life, and life has beat me up. But I'm excited to be here. I want that bonus. I come here to bag, baby. Come on. Let's enjoy the fruits of your victory. Take a look up there at your hard work. You clipped him with his left hook. Right on the chin. Immediately having trouble. You followed him with the right hand. And he was done. Hey, Coach John, you don't get enough credit. I love you. Thank you. That's Coach John right there. I'm just a body doing the mission I was set out to do. Again. I stepped up almost 40 spots. I ain't scared of nobody, but I respect everybody. I love Gerald. That man fought everybody. I want my 50 grand bonus. Congratulations, Joe. You're a man. 제가 표정을 받은 만큼 또 보너스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요. 굉장히 격정적인 인터뷰를 보여줬던 조 파이퍼입니다.